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 준비했어요. 명품이랑 저렴이랑 비교하는 거.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상품을 알게 되고 진짜를 알게 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궁금했을 거야. 나도 궁금했거든. 그 유명한 샤넬 저렴이 버전의 에스쁘아, 그 유명한 기적의 크림 라메르, 어머 그 유명한 국민 크림 니베아, 요 비교 정말 많죠. 너무 해보고 싶었어. 제 인생 최애 더블 세럼과 함께 그 저렴이 버전 달바의 더블 세럼, 아베다의 바로그 브러쉬, 힐리뮬리 올영 브러쉬,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재밌지? 가보자고. 아베다 브러쉬, 힐리뮬리 브러쉬. 우리 피디님이 이거 보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두 개 샀어요. 힐리뮬리가 올영 피부 브랜드. 이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나 가격 차이가 아베다 우든 패들 브러쉬가 43,000원, 필리밀리 우드 패들 브러쉬가 14,900원. 2.8배 복사본으로 했나? 이거 3D 프린터로 만들었나? 비슷해 보이죠? 손잡이 부분이 더 길면서 날씬하게 빠졌어요. 무게감이 조금 더 나가요. 이 느낌. 얘가 더 푹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오히려 얘가 오래 썼는데 이 고무의 차인가? 이 안쪽에? 내가 아베다도 얼마나 많이 소개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필리밀리를 사면서 현타가 왔습니다. 아! 브랜드를 보지 않고 얘 먼저 갈게요. 저는 항상 아베다 브러쉬 쓸 때 두피부터, 아 너무 시원해. 이 방구 소리, 스트레스가 나간다. 그리고 빗어줄 때도 눈 감고 계속 하는 거야. 밑에서부터 빗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엉긴 걸 풀면서 빗어줘야 돼요. 저 왠지 맞출 것 같아. 뭔데요? 이거 필리밀리죠? 네. 아, 이거 봐. 똑같다며. 외관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제가 아베다를 거의 8년 동안 써봤으니까 그 안은 그립감인 거야. 그래서 안은 솔직히 되게 비슷해서 아, 이거 무조건 필리밀리 손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거야. 생긴 거는 비슷한데 그립감하고 빗기는 느낌이 약간 다른 거예요. 물론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아베다는 조금 더 가벼우면서 방구 소리가 더 진해. 가격 차이가 2.8배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베다 브러쉬를 저처럼 막 오랜 기간 쓰지 않았다. 근데 아베다 브러쉬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겠다 하면은 쓰면 되지. 너무 비슷하게 잘 만들어서 저는 가성비 좋은 제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최고가 크림과 최저가 크림의 대결! 고현정님이 비행기를 타면 세 통을 아예 다 바른다. 그냥 화상도 낫는다. 그 크림이 이 크림. 귀하게 모셔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30ml 가지고 왔는데 295,000원. 60ml 546,000원. 10ml에 10만원 꼴이네요. 가격을 듣는 순간 그 정도의 값을 할까? 아니 크림에 무슨 그렇게 돈을 써? 차라리 피부과에 가서.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니베아 얼마? 60ml가 4,000원. 이게 진짜 현타 오는 대목 아니에요? 138배 차이 나는 크림이 전성분이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놀랬지?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니 이 두 가지가 전성분이 비슷한데 라메르 크림보다 니베아 크림을 바른 쪽이 훨씬 더 피부 상태가 좋았다. 나 너무 궁금한 거여서 다 영상을 찾아보고 전성분 다 뒤지고 차이가 있긴 있었다. 도자기. 아 고구마 냄새. 완전히 꾸덕한 크림. 안 나와. 이 정도예요. 이게 오리지널 라메르 크림이죠. 스파츌러로 꼭 떠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만원어치 긁고 계신데. 근데 이 라메르 크림에 니베아 크림과 다른 성분이 들어가요. 물론 다섯 가지 성분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게 핵심이죠. 그 안에 해조 추출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크릿이 있다. 이 물리학자가 자기가 화상을 입을 때 그걸 낙해하고 싶어서 그 사람도 참 변태지. 나랑 통하는 구석이 있을 거야. 12년 동안 6,000번의 실험을 했대요. 해조 추출물에서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연구 성분을 가지고 오면서 이 성분을 추출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쨌든 자기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성분을 만들어냈다. 니베아는 뭐 독일의 국민 크림이죠. 화학적인 성분을 최소화로 하면서 정말 누구나가 발라도 되는. 우리나라도 저 니베아로 컸거든요. 그럼 바를 때마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뻑뻑해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 추억의 그 베이비 파우더 향 알죠 알죠. 근데 뭐 독일 직구하는 니베아랑 국내 거랑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독일 직구를 따로 굳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니에요. 동일한 성분이라는 거 잊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오래 써봤거든요. 이게 진짜 좋더라. 조금씩 뜯어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게 팁입니다. 최고가 크림과 최저가 크림의 차이는 나 모르겠어 솔직히. 거의 비슷하지 않아? 약간의 노란빛 정도? 근데 거의 점도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선성분도 비슷하고 꾸덕함도 비슷해요. 니베아. 너무 비슷하죠? 상온에 있는 버터를 녹이는 느낌, 냉장고에 있는 크림치즈를 녹이는 느낌.
진짜 덕구덕해요 얘가. 펴발림성이 얘가 조금 더 별로예요. 라멜입니다. 네. 향을 동일하게 니베아. 원래 이런 꾸덕화 크림 쓸 때는 손등에서 녹여서 쓰는 거 알죠? 근데 저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대로 가볼게요. 라메르 크림 처음 썼을 때 그게 꾸덕한 크림이잖아요. 나는 이런 거 못 바르겠다 이랬는데 그러는 순간 싹 먹어 들어가거든요. 제형이 너무 좋아요. 이래서 돈을 쓰는구나. 이래서 돈을 벌어야 돼. 리프팅감이 그냥 쫙 들면서 일반 보습크림이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진짜 이 안에 물이 쫙 차면서 그 물을 쫙 가다주면서 그러면서 쫙 올려주는 그 느낌. 근데 니베아가 비슷하다고 하니 비교 가는 거예요?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리뷰에 그런 얘기 했더라. 아, 진짜 다 좋은데 진짜 발림성 쓰레기. 뻑뻑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위폐력 있는 그런 크림을 바른 느낌. 달라. 비슷하다고 뭔가 마케팅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건지 이슈를 만들고 싶었던 건지 근데 사용감으로 봤을 때 정말 다르거든요. 비싸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몇 달 동안 진짜 나 제대로 하려고 엄청 노력했다. 이쪽은 리프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쫙 달라붙는 탄력감 때문에 쫙 올리는 느낌. 그리고 만졌을 때도 쫀득한 느낌. 니베아 같은 경우는 좋은 보습크림을 발랐을 때 촉촉하고 유분막이 싹 생기는 느낌. 다 바르고 나서 다음날이 되잖아요. 광이 유지가 돼요, 라메르가. 근데 이쪽은 약간의 다크닝이라고 해야 되나? 크림도 다크닝 있는 거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진다고 해야 되나? 낯빛이? 유분기를 많이 먹어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가격을 감안해서 얘기할게요. 한잔은? 라메르 하겠습니다. 라메르를 예전에 썼을 때 30대 초반 막 이럴 때 썼을 때 몰랐거든? 아, 나 늙고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알겠어. 니베아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 말해서 내 피부에 진짜 맞다면 너무 좋은 크림이지. 근데 돈값 한다고 생각해요. 전성분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피부는 느낀다는 거죠. 올 것이 왔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정템, 최애템이 나와가지고 같은 이름을 가진 더블 세럼. 추천템하고 최애템은 또 다른 거예요. 최애는 내가 너무 좋아. 근데 추천템은 이건 추천해도 욕먹지 않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제품이 클라란스 더블 세럼이죠.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빨간 깨주세요. 이두 가지 제형 향품에 나오는 것의 모든 것의 어머니 같다. 예, 딸도 아니고 손녀뻘 정도 되지 않을까. 다에바의 더블 레이어 리바이틀라이징 세럼입니다. 가격은 저렴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억지야. 72,000원. 더블 세럼은 30ml 기준으로 115,000원. 1.6배. 너무 많이 쓴 것도 보이죠? 세럼하고 오일층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게끔 패키지를 만들어놔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방울, 겨울에는 큰 물방울, 지성은 작은 물방울 두 번 하시는 거 좋고 그래서 내 상태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딱 반반이 나오는 느낌이네? 달반은 두 가지가 상층 하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3대 7 비율이라고 하지만 이 비율이 정확히 내 피부에 나올까? 라는 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흔들 써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놀랐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리뷰에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르죠. 조금 더 제형이 쫀득한 느낌. 얘는 조금 물처럼 떨어지는 오일의 느낌. 컬러도 약간 다르고 오일감이 조금 더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달바가? 제형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더블 세럼이 더 여기까지 할게요. 눈에 들어갔어. 아이고. 달바는 더 물처럼 흘러요. 구독 눌러주세요. 평가 거부하겠습니다. 사실 별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거울로 봤을 땐 차이가 되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광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질 텐데 요새는 훨씬 쫀득한 느낌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텍스처를 파운데이션처럼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탄력감으로 느껴지는 무언가? 그걸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달바에 전화했어요. 제가 쓰던 달바 미스트 그리고 정말 올영에서 1등하고 홈쇼핑에서도 난리가 난 그 달바 미스트랑 뭐가 다른가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고농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품 괜찮아요. 보습감도 충만하고 부드러운 광택감이 쫙 드는데 그 광에 있어서 맑은 느낌은 훨씬 더 더블 세럼이 있었거든요. 피부 톤이 정말 맑게 잡혀요. 오랜 기간 쓰면 얼굴에 살이 진짜 많거든요. 탄력감에 적어도 6할은
더블 세럼이 아닐까. 생각보다 달바가 엄청나게 저렴한 건 아니잖아. 얘가 진짜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얘 제 최애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봐봐 이거 디자인. 그죠? 샤넬이 뭐 핑크 베이스의 가장 고전이죠. 이것만 쓴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진짜 많고 최근에 로지만 자외선 차단력을 높여서 다시 출시를 했거든요. 원래 컬러가 세 가지인데 얘만 인기가 많으니까 얘를 리뷰를 제가 했었잖아요. 뭐 좋지 뭐 말해 뭐해 좋아요 좋은데 샤넬 르블랑 나 베이스 30ml에 79,000원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올유 30ml가 28,000원 2.8배 나 사실은 너무 헷갈려가지고 샤넬 바른다는 게 얘 바른 적도 있었어. 너무 용기 까지 비슷해가지고 샤넬부터 가볼게요. 복숭아빛의 정석. 오, 좀 묽죠? 색깔이 완전 다르죠? 복숭아 피치 베이스. 여기는 살구빛 피치 베이스랄까? 묽음 정도도 샤넬은 완전 묽어요. 에스쁘아 같은 경우는 점도가 약간 있는 타입. 다르죠. 에스쁘아는 한국 여성들의 피부 톤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느낌? 왜냐면 이 핑크 베이스가 약간 뜬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아, 난 이거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 얼굴로 반비교를 해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공기가 엄청 머금었나 봐요. 토너크림처럼 바를 수 있는 타입. 촉촉한 것 같아요. 발림성도 괜찮아요. 손으로 막 발라도 괜찮아요. 때밀듯이 발라봐. 근데 이렇게 막 바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 펄감이 약간 있죠? 촉촉하게 발리는 편 마찬가지로 더 밝은 느낌. 샤넬은 쿨톤을 위한 느낌이고 에스쁘아는 웜톤을 위한 느낌인가? 딩동댕! 정답입니다! 진짜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쁘아는 동양인들의 정말 피부에 잘 맞는 노란빛 피부, 홍조 있는 피부에 잘 맞는 느낌. 샤넬은 제 피부에 찰떡같이 맞는다는 느낌보다는 아,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인 거야.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샤넬은 기초하고 궁합이 되게 중요해요. 기초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떠버려. 에스쁘아는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을 또 잘 맞춰야 돼. 그럼 또 다 떠버리는 거야. 뭘 바르면 좋을까? 저는 근데 마무리감을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샤넬 같은 경우는 광택감이 쫙 돌면서 밀착이 쫙 되면서 예쁜 그 복숭아빛을 쫙 뽑아주거든요. 내 컨디션이 좋았을 경우. 근데 에스쁘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약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오늘 내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다음날에도 해봤어. 그리고 다음날을 해봤는데 뜨더라고요. 샤넬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 쓸 거야 하시는 분들 추천. 그리고 파데프리로 쓸 거야 하신다면 에스쁘아 추천. 얘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샤넬에 미치지는 고렴이 저렴이 버전으로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몇 개 더 떠오르는 게 있는데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용감! 내가 아직 안 써봤는데 이거 사도 될까요? 내가 뭐라도 되진 않지만 결정 내려드릴게요. 결론은 좋댓꿀! 여러분 안녕! 제가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한 아이가 있어요. 어떡하죠? 니베아요. 얘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얘 진짜 좋거든요. 아, 웬만한 크림 저리 가라. 아, 얘가 왜 국민 크림인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아, 이 제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온몸 다 발라도 되고 팩할 때 핸드 마스크, 품 마스크, 팔꿈치, 발꿈치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에도 보습막이 이만한 게 없어서 얘가 너무 미안하네요.